지금 말한 것처럼 전쟁 영향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전쟁 영향이 좀 가장 크다고 보고요. 사실 세계화라는 거는 네. 우리 노래 알잖아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그 We are the children.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저 나라에 가서 완성품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던 거를 이제 블록화가 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던 게 블록화 된다는 게 보통은 이거를 세계화를 소련 해체를 기점으로 사실 세계화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적이 없어져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적이 없어져서 이게 적이 생기면은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친러시아, 반러시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자기네 이득을 따져가면서 나눠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에는 가장 큰 영향이었고 뭐 미국과 중국의 대립도 있어요. 대립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반도체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네. 반도체가 뭐 부품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생산 기술이 뭐 부족하다든가 하면서 서로 자기 집에서 1부터 10까지 만들려고 하잖아요.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예전에는 여기서 만든 거를 이거에서 모여가지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만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블록화가 되는 거죠. 되고. 세계화가 끊기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각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원자재들이 되게 많아요. 가스 네. 뭐 등등 맞아요. 써. 에너지도 네. 있고 그다음에 식량, 곡물도 네. 있거든요. 밀?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대란 생기고 식량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 희귀금속도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있죠? 이제 에너지 이제 유럽들이 많이 의지하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이제 의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단절이 또 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좀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자급자족 네. 비슷한 블록화에서 예, 우리끼리 예. 이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못 믿겠다. 네. 이게 끊어질 수 있다. 지금 이게 세계화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